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동국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동국제약은 코스닥에 지금 이제 속해 있는 제약회사인데, 어우, 시가총액이 8천억이에요. 네, 동국제약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는데 네. 생각보다 시가총액도 크고 꽤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약간 전통적인 제약사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뭐 동아 계열이나 소시오홀딩스 이쪽 그룹과 비슷하게 약간 좀 전통적으로 뭐 OTC와 ETC 사업의 영위를 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동국제약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이 사업부도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회사이거든요. 다만 이제 일반 의약품 OTC에서 보게 되면이 지금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뭐 인사돌, 센시아, 마데카솔, 판시돌, 시스텐 이런 건데 이거 다한 번씩 다 들어본 제품이시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켓쉐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인사돌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50% 넘게 가져가고 있고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도 한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의약품들 자체가 지금 꽤 이제 마켓쉐어가 좀 견고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이거 일반 의약품에 있어서 매출 성장 같은 경우에도 한 연간으로 미드싱글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 의약품인데요. 우리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ETC를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E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관절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필러, 뭐 전신 마취제 이런 거다 생산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ETC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5년간 CAGR 성장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를 이상의 상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 의약품 OTC나 ETC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폭발적인 성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 사업부가 있어요. 이 헬스케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이거 마사지 기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에코마케팅이 클럭이라는 이 마사지 기기를 가지고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최근에는 이런 소형 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약간 의약품이랑 결합된 파마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게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마사지 기기, 그리고 이제 뭐 건기식 이런 게 많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동국제약도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이런 거 같이 생산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국제약은 이 헬스케어 사업부가 꽤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주가의 가장 큰 드라이빙 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이 같습니다. 마사지 기계는 나온 거 보니까 저주파 치료잖아요. 치료기. 예. 네. 계속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저주파 치료 저기 그뭐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우리 아, 집에도 하나 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를 이 헬스케어가 조금 세분화돼요. 이게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이거 기기랑 그 다음에 건기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한어 제가 지금 헬스케어 사업부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동국제약에 보통 한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뛰어 올라왔는데 거의 한뭐20% 넘게 지금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5% 정도 올랐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턴어라운드 배경은 사실 이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7년에서 18년 올라올 때 화장품이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게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돼가지고 3분기까지만 했었을 때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4분기까지 더 더해지게 된다면이 아마 이거의 성장률은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성장이 6, 7, 8에 여기 성장률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20%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지금 사업부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화장품을 뭐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화장품이 마데카 크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마데카 크림이 이게 꽤 히트를 쳤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주가도 같이 오른 거거든요. 마데카 크림에 대한 이제 인식 자체가 좋은 게,
약간 마데카솔과 약간 유사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기존의 코스메틱이 아니라 여기 약간 파마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의약품이 좀 첨가된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뭔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이게 사실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홈쇼핑 채널에 다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게 꽤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거의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호적이었던 거는 작년 4분기에 아마 올리브영 매출도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출에 작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팔았던 매출이 더 올라오게 된다면은 2019년에 화장품 매출은 꽤 유의미하게 올라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올해도 하나의 성장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화장품이 올리브영에도 들어갔지만 작년에는 200개 점포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300개 점포로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뭐 코스트코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오프라인 매출이 또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홈쇼핑 매출 같은 경우에도 홈쇼핑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꾸준히 견조하게 성장을 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아마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품에서 나오는 이익률도 사실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동국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원재료를 직접 여기서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판가에 굉장히 한5% 정도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꽤 크게 이렇게 원가 절감이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소폭 원가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회사가 최근에 IR을 했는데 작년에는 마데카 크림에 있어서 마데카 크림에 들어가는 그 성분 자체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이게 생산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매출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재료가 지금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은 이게 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거는 지금 인기와 마케팅으로 봤었을 때는 바로 판매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홈쇼핑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많이 반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원래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의 드라이브 폭이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꼬박꼬박 성장 기본 뭐 의약품 ETC와 OTC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이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거기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국제약 재무제표 보시면 재무구조는 매우 안정적이고요. 지금 배당도 꽤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배당주로서의 사실 메리트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없지 그렇겠죠. 않아는 있어요. 근데 DPS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연간 DPS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고요. 근데 그 배경에 있어서 봤었을 때는 그 배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얘네가 원래 하던 기본적인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이 꽤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꽤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뭐 R&D에 꽤 크게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성장을 할게 아니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헬스케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게 뭐 화장품이나 건기식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화장품이나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OEM, ODM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동국제약은 다행히 여기서 좀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경쟁사들 보게 되면은
지금 헬스케어 사업 건기식을 꽤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이 이 건기식이라는 게 사실 뭐 대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인지도와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여 주냐가 이게 하나의 좀 관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데카 크림이 마데카 솔 이미지와 좀 연관되게 진정 크림으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는 꽤 팬층이 좀 두터운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마데카 솔이라는 게 약간 상처 치유에 그렇죠. 도움이 되는 크림인데 이걸 이제 화장품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제 진정 재생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화장품도 지금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나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거는 뭐 건기식은 꽤 크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기식도 지금 견조하게 성장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그 관심을 받는 종목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또 배당을 생각하던 배당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희석이 되더라도 사실 DPS는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좀 이제 안전 마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2020년 예상 실적을 아직 제가 추정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아마 업사이드는 10에서 20%는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국제약에서 이제 큰 업사이드 수익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만큼 아마 이만큼은 주가도 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기조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